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또 그 모든 일에 또 주인이 되신 하나님은 또 어떠한 분이신지,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 예배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주님을 계속해서 기대하시면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높이겠습니다. 네, 우리 주님을 찬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영.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수많은 시간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주님이 예배를 사용하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음 세대의 문을 열고 계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다른 때와 같이 예배가 회복되는 일들이 이 팀으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마음을 담아 고백하며 또 애써서 만들어낸 하나님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이 곡들이 불려질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 더 놀랍게 기름 부어주셔서 하나님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치유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하늘의 문이 열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밤에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하며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팀 안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축복을 생각하셔서 이번 축복을 해야 되고요. 축복을 불러주세요. 당신을